엄마 시험 치고 올게요. 니사 춘이가 안녕. 오늘은 깜빡하고 생식을 안 내놔서 그냥 락토 우유를 탄 오리젠 피쉬를 줄게요. 원래 먹던 건데 수분 보충을 위해서 우유를 잔뜩 넣어줬어요. 네, 그럼 이거 줄게요. 저는 오늘은 사료를 줘야 돼서 습식캔을 꼭 섞어줄게요. 얘는 캐니모 타퍼라고 말 그대로 사료 위에 얹혀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고기 고구마가 좀 달달해서 그런지 제일 좋아하길래 얘를 한 캔을 다 부어줄게요. 얘가 한 100g 정도 될 거예요. 아, 90g이다. 보시면 캐니모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고기가, 살코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포크로 으깨준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은 바닥에다 내려놓고 먹어서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먹자! 잠깐만. 여기 먼저 핥아줘. 여기. 어. 아이, 잘했어. 거기 묻었어. 빠각! ASMR 마이크를 한번 사서 얘 먹는 거를 찍고 싶은데. 조만간 ASMR 마이크와 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려고요. 지금 제가 고프로로 전부 다 찍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달이에요. 오늘은 정말 초간단한 과일 야채 퓨레를 들고 왔어요.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야채 퓨레를 쉽게 만드는 법을 들고 왔어요. 나중에 좀 더 정성이 들어간 평상시에 하는 야채 퓨레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말 간단한 레시피예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생겼는데, 저 에어팟 샀어요. 근데 정말 에어팟을 견주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일단 외부 소음이 차단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얘는 보통 우리가 쓰던 아이폰 이어폰과 비슷한 정도로 바깥 소음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 노래를 적당한 볼륨으로만 틀으면 바깥에 차가 오고 이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할 때 이거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거 탭 기능? 이거 툭툭 누르면 되고, 툭툭 누르면 되는 거? 그걸로 이제 급하게 다른 개들이 있다 막 그래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 저는 그냥 탭해서 끄고 산책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 특히 산책할 때 저는 엄마랑 통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말 이게 소리가 바람 부는 날씨에도 정말 잘 들린다고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짤막하게 에어팟 추천드립니다. 견주님들, 산책이 즐거워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야채 퓨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료는 오늘 이렇게 돼요. 저는 냉동된 유기농 야채를 오늘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여기 보면 얘는 컬리플라워, 그린빈이 되게 반려견에게 좋아요. 그린빈, 그리고 완두콩하고 당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챙겨주는 게 꼭 당근하고 그린빈이랑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둘 중에 하나 꼭 챙겨주는데, 얘는 마침 믹스가 딱 좋아서 일단 얘를 쓰기로 했고요. 오늘
얘는 지금 이걸 따라 놓은 거고 해동시키려고 따라 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손질을 미리 해놨던 딸기가 있고, 도로시는 당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바나나를 하나를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마침 팬밀크가 있어서 얘를 섞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냥 물을 섞어주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락토프리 우유를 섞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공된 것보단 그냥 락토프리 우유가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 있으니까 유통기간 내에 먹도록 이거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를 해동을 시키고 얘를 넣고 우유를 좀 넣어서, 저는 핸드블렌더를 쓰거든요. 얘가 조금 시끄럽고 성능은 괜찮은데 굉장히 시끄러운 러빙홈 핸드블렌더예요. 근데 엄청 잘 되지는 않지만 가격이 정말 싸요.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본가로 곧 돌아갈 거라 여차하면은 버리고 아니면은 남한테 토스를 하고 갈 생각이었어서 그냥 얘로 샀어요. 근데 얘도 그냥 딱 야채 퓨레용으로만 만드시는 거면 죽이나 얘도 충분해요. 얘가 아마 만 얼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려있던 것들은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해동시켰고요. 여기는 바나나, 방금 잘라온 바나나. 그리고 이제 핸드블렌더를, 이 위에 뚜껑이 그냥 통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엄청 시끄러울 거라서 소음을 제거하고 올려드릴게요. 그냥 핸드블렌더로 무식하게 갈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고운 야채 퓨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제 실리콘 트레이에다가 담아볼게요. 네, 저는 실리콘 몰드를 사용해가지고 야채 퓨레를 얼려볼게요. 왜냐면 실리콘 퓨레가 냉동실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가 제일 이렇게 하나씩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하나씩만 딱 뽑아서 쓰기 너무 좋아요. 저는 얘 두 개에다가 얘를 채워볼게요. 만약에 남으면 평상시에 쓰는 이유식 트레이에다가 넣어서 얼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채우고도 하나가 나오고 조금 더 남았어요. 얘는 아무래도 다른 데다가 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 위에 생식통을 올려놓기 좋더라고요. 뭔가 미끄럼 방지 같은 느낌? 어쨌든 얘네 냉동실에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해놨던 거 조금 남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별거 없는 야채 퓨레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질문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